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째 여기는 소도시라 이쪽은 저기 5일마다 5일장 있어요. 그래서 5일장 장 구경 간다고 하면서 물론 이제 뭐큰 마트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고 다 있지만은 5일장이란 자체가 너무 정겹잖아요. 그래서 저는 꼭이꼭 구경하러 나가요. 그래서 어제도 갔더니 이 겨울 동안 이렇게 막 하우스에서 이렇게 키우던 애들을 들고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항상 초봄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막 이렇게 하엽이 한 잔뜩 끼어가지고 근데 애들 있는 거몇개또 구경하러 갔다가 들고 왔잖아요. 너무 예쁘죠? 사비아나 로즈 같아요. 사비아나 로즈. 그분은 파시는 분들도 이름 자체를 잘 모르지만은 사서 또 너무 예쁘잖아요. 예쁘죠. 제가 좀 프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하엽 좀 떼주고 하니까 하엽 좀 보세요. 이렇게 하엽이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많은 거예요. 또 저렴하게 파니까, 판매하니까 사와서 또 깨끗이 분갈이 하고 하면 굳이 뭐또 시장 구경도 할겸 나갔다 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또 실제로는 제 눈으로 보고 사니까 제가 또 저렴한 가격에 골라올 수 있고 너무 좋죠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리고 또 얘도 라일락 같아요. 이렇게 한 분에 얼굴이 아주 여러 개예요. 인터넷에 사면은 밴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얼굴 요 정도 크기에 요 정도 크기의 얼굴 하나에 보통 2,000원, 3,000원 뭐 기본으로 하잖아요. 또 이렇게 여러 얼굴이 한 포트에 심어져 있어요. 또 이거 한, 이렇게 하얗게 빼고 이렇게 분에 심으면 너무 예쁘죠. 색감도 이쁘고. 근데 저는 가끔 가요. 특히 초봄에 이런 때에 나가보면 이제 겨울 동안 이제 하우스 안에서 있던 애들 나와서 막 시장에 나오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얘들도 홍공작 같아요. 홍공작. 예쁘죠? 제가 좋아하는 애인데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있는데 제가 또 들고 왔어요. 이러니까 맨 사육이 개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하엽 떼고 나면 굉장히 목대가 생길 정도로 짱짱하고 예뻐요. 그리고 여기 적기성도 또 색감이 이쁘니까 또 들고 왔거든요. 이게 또 우리들이 키우기에 아주 뭐 저는 거의 국민 다육을 뭐 창이나 뭐 이런 비슷 종류들은 크게 매력을 못 느껴서 이런 종류들을 주로 키우는데 보면 얘들이 뭐 키우기도 쉽고 또 색감도 이쁘고 해서 저는 뭐또또 저렴하잖아요. 뭐또 혹시나 여름에 잘못돼서 또 보내더라도 또 크게 아쉬움 없이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애들이라 가끔 가서 들고 온답니다. 또 얘도 보세요. 얼마나 따글따글 이쁜가요? 핑크 프리티 같아요. 이름 좀 없는 상태로 제가 들고 와서 제가 보기에 핑크 프리티 원종 프리티 같아요. 그래서 원종 프리티라고 제가 이름표를 이렇게 꽂아줬는데 또 다시 한번 이제 고수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름표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. 너무너무 따글따글하고 예쁘죠. 애들 뭐 화분에 옮겨 심어서 분갈이 해줘서 이제 올여름 동안 키우면 너무 막또 예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끔 시장에 나가셔서 이제 꽃 바람도 쐬고 날씨 좋더라고요. 너무너무 날씨 좋은 거예요, 요즘에. 또 예쁜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또 어디 여행 가시다 보면 꼭 5일장이나 이런 장에 구경 가시고 또 이쁜 다육이도 데려오시고 그런 적도 없어요. 감사합니다.